이제 서서히 단풍이 조금씩 물들려고 하는 시기입니다. 가을 오픈업이 생각나 이리 오픈업으로 왔습니다. 3년 전 이곳 방문해 동영상 올렸는데 그땐 오픈업 생태 체험장 위주로 다루었습니다. 이번엔 오픈업 남쪽에 자리한 오픈업 생태관 방문에 올립니다. 들어서는 초입부터 가을 꽃들이 화사하게 우리를 반깁니다. 들어서는 초입부 왼편에 자전거 대여소가 보이고 오픈업 생태관 가는 길 안내가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알폰스입니다. 예. 가을이 점점 깊어가니까 야외로 많이들 나가시죠. 예. 저도 오늘 야외 나온 김에 특히 창녕 왔습니다. 창녕에 오픈업이 참 유명하죠. 예. 예,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도 한번 오픈업에 와서 영상 올린 게 있는데 이번에도 오픈업에 온 김에 지난번에 간 그 체험장 말고 이번에는 오포 생태관이라고 전시관이 있다 해서 와봤습니다. 예. 거기 전시관에 어떤 게 있는가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오픈업 생태관 가로질러 가는 분수대 쪽 길도 보이지만 저는 오픈업 가는 길로 들어서서 오픈업 생태관 가보겠습니다. 이 길로 쭉 가면 오픈업이 보이고 전망대도 나온다 합니다. 오른편에 보이는 저 건물이 오픈업 생태관입니다. 전시관 앞 정원도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들어올 때 말씀드린 자전거 대여소에 많은 분이 자전거를 빌리고 있네요. 저는 그냥 전시관 둘러보러 갑니다. 가다가 매점 보이는 곳으로 오른편으로 난 길로 들었으면 그 길에 오픈업 생태관이 나옵니다. 이 건물은 매점뿐 아니라 기념품, 특산품 등도 파는 오픈업에 따오기란 건물입니다. 이 건물 입구에 따오기 관련 시도 보입니다. 그곳을 지나 더 안으로 들어가면 시골 전원같이 꾸며놓은 정원에 가시연꽃 그림이 크게 자리하고 있고 초가집이랑 물레방아가 보입니다. 조금 더 길을 가면 길 건너 오픈업에서 고기 잡는 나룻배가 보입니다. 나룻배 주위나 전시관 앞 공간이 한적한 시골 풍경이라 물소리 들으며 천천히 전시관으로 향해 봅니다. 오픈업 생태 전시관 위에 따오기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멋진 기러기 같은 새가 날아가는 게 너무 멋져 한참을 봤습니다. 이제 본격 오픈업 생태관으로 갑니다. 앞에 보이는 건물 외벽도 아주 멋지지요. 각종 곤충이 예뻐 사진 찍기 딱 좋습니다. 오픈업 생태관은 국내 최대의 자연 늪지인 오픈업의 생태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자연 학습 공간이자 문화 공간입니다. 총 11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은 오픈업 생태관은 2005년에 착공하여 2008년 5월 7일에 개관하였다 합니다. 2019년부터 약 1년 동안 전시실을 리모델링하여 2020년 재개관하였다 하죠. 건축 면적 3030제곱미터의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전시실, 시청각 교육실, 회의실, 우포 따오기 작은 글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위기 있게 오픈업이 걸려있는 로비인 오픈업으로라는 존 원을 지나 원형방으로 들었습니다. 따오기 그림 따라 들어가면 존 2 시간을 담당한 공간을 마주합니다. 이곳에는 오픈업의 생성 과정이 잘 나와 있고 오픈업 간접 체험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오픈업의 바닥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공간인데 여러분도 한번 저 위를 밟아 보시죠. 그럼 아, 높이 이런 느낌이구나 할 겁니다. 이제 그곳을 지나 존 3 생명을 담당하는 공간으로 들어가니 이곳은 오픈업에 살고 있는 생물이나 식물 위주의 테마로 분위기 있게 꾸며져 있습니다.
땅과 물의 경계, 오픈업의 수역, 물가 높은 땅을 걸으며 서로 의지하고 경쟁하며 살아가는 오픈업 생물을 만나보시게 되는 공간이 이곳입니다. 이제 보게 될 공간은 존 포 공존의 풍경으로 사람들과 야생동물이 어우러져 만드는 풍경, 함께 나누는 오픈업으로 공존의 풍경을 담아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오픈업의 풍경을 낮과 밤, 계절의 변화에 맞춰 오픈업이 잔잔하게 때로는 역동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잘 표현하여 만든 공간 같습니다. 창녕 오픈업에 있는 새부터 물고기 등등 참으로 많은 생물 모형이 만들어져 설치되어 있는데 제법 정교하게 표본으로 잘 만들어 놓아 아이들 가볼 만한 곳으로 너무 좋은 곳이란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오픈업은 천연기념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비롯하여 다양한 생물종이 함께 어울려 사는 건강한 섭취입니다. 오픈업의 깃대종인 가시연이 장관을 이루고 다양한 철새가 찾아와 서식하며 우리나라에서 멸종된 후 2008년 중국에서 도입하여 복원된 따오기가 2019년부터 야생 방사되어 적응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람사르 습지입니다. 이제 1층 관람을 마치고 2층으로 오르는 경사로를 걷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가시연이 화면으로 비치는데 장관입니다. 이제 보게 될 2층 전시실은 문화를 담다 창녕 구경 오픈업 물속 친구들 코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전시실에는 현장감 있는 입체 모형과 영상 전시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관람객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게 될 이 공간은 존 5 문화를 담다라는 공간으로 오픈업은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공간입니다. 오픈업의 삶 이야기랑 이 오픈업을 지키는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엿볼 수 있는 공간이 이곳입니다. 이곳 주민의 생활이 묻어나는 생활 도구도 보이고 마을 주민분들의 그림과 시까지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전시물도 있고 아이들이 놀이처럼 체험할 수 있는 기구도 있습니다. 이처럼 오픈업 생태관에는 가족들이 쉬거나 아이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물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주 유용한 시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이유 때문에 요즘 무척 관람객이 많아졌다 합니다. 지금 이것이 나룻배 간접 체험 기구인데요. 모형배를 타서 노를 저으면 마치 오픈업에서 노젓는 기분이 든답니다. 그 옆에 따오기 캐릭터가 보이는데 앞에서 춤을 추면 따오기도 춘다 하네요. 이제 이 오픈업 관련 공간을 지나면 창녕 구경을 사진으로 볼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사람도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조각상도 보이고 멋진 사진 작품에 찬찬히 둘러봅니다. 사진으로 보는 창녕인데 창녕 부근에는 공장이 별로 없고 특히 오픈업 주변은 람사르 습지로 환경 보호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곳이라 더 청정한 것 같습니다. 돌아 나오는 길에 오픈업 물속 친구들이라고 큰 어항에 물속 생물들을 구경하며 걷다 보니 안쪽에 우포 따오기 작은 걸방이라고 작은 책방이 보입니다. 아이들이 여기와 늪 관련 도서보며 쉬어가기 좋은 공간 같습니다. 예쁘게 잘 꾸며 놓았네요. 이상으로 오픈업 생태관을 다 본 후 2층에서 식물원으로 바로 가는 길이 저기 보이는 저 계단입니다. 식물원이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 이곳 생태관 둘러봤다면 식물원까지 보는 걸 권합니다. 식물원은 아담하지만 그래도 볼거리가 있습니다. 온 가족 나들이론 아주 좋겠습니다. 작은 공간이나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어 쉬어가기 좋습니다. 이 식물원은 생태관 밖에서도 가는 길이 있는데 표시가 잘 되어 있어 밖에서도 다녀올 수 있습니다.
오늘 둘러본 오픈업 생태관은 오픈업의 다양한 생물을 대중에게 전시하는 공간일 뿐 아니라 우리가 자연 환경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는 곳이다. 여러분 방문 추천하며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